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잘 쉬고 계시죠? 예. 아무튼, 우리는 365일 계속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책임화해야 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이다. 필사 즉승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기 말씀을 드린 대로 투자는 개인 책임화해야 합니다. 예, 제가 진짜 오랜만에 댓글창을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좀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여기는 제 채널은 리딩 업체가 아닙니다. 예, 매수 매도에 대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투자는 매수 매도는 개인 책임화에 하는 겁니다. 예, 저한테 뭐 매수가 틀렸네 맞았네 그렇게 얘기할 채널이 아닙니다. 여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은 얘기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파동에 대한 살짝 딴지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제가 얘기하는 파동은 오지 않는다와 그 다음에 불규칙 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파동이 안 오죠. 지금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분석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좀 보면은 아주 단편적으로 제 채널 영상 한두 개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육 채널이니만큼 겁나게 코피나게 밤새워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올라가는 그 공부 양을 소화하시려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루 보통 1시간 정도는 그냥 듣기만 해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다른 거 집중해서 공부하려니까 후달리죠. 당연히 후달리게끔 제가 공부 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공부만이 살 길이고 공부뿐이다. 투자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매수 매도를 잘못해 놓고 여기 와서 딴지를 건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댓글 창을 일단 주말만 오픈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파동을 불규칙에 대한 불규칙 얘기하면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계속 뭐 얘기한다 곧다오식으로 그건 파동을 한 개도 모르는 겁니다. 왜?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규칙 파동이라는 거를 거의 없어요. 불규칙 파동은. 일부 종목에서 조금 나올까? 지수에서 그 정도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나스닥 하나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건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불규칙 파동이 아니고 이거는 더 올라가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살짝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다 수용을 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와갖고 기다리는 파동은 오지 않는다. 그런 아주 얌통머리 없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 조정을 핑계를 댄다. 곧다우식으로 얘기하고 그래봐야 그런 인간들만 손해입니다. 이쪽 투자 영역은 이거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파동도 계속 수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도입한 게 일목균형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엔 귀결이 뭐다? 공부 많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모토가 생겼죠. 연습만이 뭐라고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부자.
우리는 이걸 원하죠. 네. 대부분 사람들은 좀 쉽게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거는 사상 누각이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 공부량 엄청나죠, 지금 제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저도 압니다. 예. 왜요? 그만큼 정성 들여서 공부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고, 결국엔 피해를 보는 거는 각각 개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공부했어요. 이론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그저 딴지 거는 애들은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고, 나는 공부해서 공부 글이 올라오면 이렇게 읽어보면 한 방에 압니다. 수준을. 예. 한 줄만 읽어도 알아요. 왜요? 예. 저는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예. 근데 공부만 하면 끝하면 별로죠? 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예, 향후, 예, 제가 어제 롱숏 전략 말씀드렸죠? 롱, 예. 그 다음에 숏, 네. 예. 그러면 롱 전략 때 왕창 먹고, 숏 전략 때 왕창 먹는다. 그럼 또 우리는 주식시장만 보냐? 아니죠? 예. 이런 원자재 시장, 예, 외환 시장 다 봅니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 합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서 다 먹고 나옵니다. 왜? 연습이 돼 있고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최소한 저도 이렇게 아주 강연 공부를 하는 거를 1년에서 한 2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냥 하루 1시간, 2시간 듣기만 해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딱 지나면 아, 그냥 바로 알게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 8,500분 계시는데, 예. 그 중에 한 2,000분 정도, 꾸준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아주 크게 잡아서 한 200분 정도는, 네. 진짜 코피나게 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개인이 와서, 예. 삽질하고, 엄한 얘기하고, 여기는 리딩 업체가 아닙니다. 매수매도는 알아서 하시고 제가 어떤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지. 응? 예. 그렇게 올라오면 다 삭제해 버립니다. 아예 채널 접근을 다 차단시켜 버리고. 예. 그래서 말 한마디 쓰더라도 곱게, 이쁘게. 예.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 명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8,500분입니다. 제가 일일이 대응할 수 없고, 예, 그래서 그냥 창만 열어놓고, 주말에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하트 날리고 합니다. 예, 주중에 만약에 댓글창을 오픈하더라도, 예,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집안 살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고 그래야 부자가 되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예. 이 5%가 세상을 바꾼다. 예. 뭐든지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마인드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올라갈 건데요. 네, 좀 많이 좀 보시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시동을 건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후원하시고, 저축을 해서 나중에 그 위기 때 대비하시고, 이거는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기술적 공부. 네, 이거 공부 안 하면 뭔 얘기 하는지 맨날 후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챙기고. 이게 답니다. 제가 보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 2018년부터 실물 금은을 소량씩 준비했습니다. 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예. 그만큼 든든합니다, 마음이.
예, 어떤 위기가 보험 차원이니까요. 위기가 오더라도 나름 이런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던던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 후원하는 것까지 하니까 마음이 진짜 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필요한 사항만 받아들이셔서 저기 하시고 그래서 어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니까 대다수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가끔가다가 이렇게 툭툭 튀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당분간은 주말만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살이 난 상태에서 아니면 아살이 내려가는 중간쯤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상승 마인드가 너무나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속이 붙어있는 게 이제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네, 꼭 후원들 많이 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잘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이제 전망인데요. 상당히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미그 성장률과 그 다음에 FOMC 회의, 애플, 아마존 이런 아주 빅 이벤트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2분기 성장률 발표와 FOMC가 있고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 다음에 주요 기업들 발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타결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좀 보시고 다음 금융에 지금 방금 전에 올라온 겁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게 여기 보시면 실업수당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실업자가 약 청구자 수가 144만 명. 전주보다 이제 늘었는데 제가 요 상황을 왜 계속 보고 있냐면 이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높았던 때는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네, 대공황 시절입니다. 대공황 시절.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정치권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GDP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완전히 널뛰기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은 조금은 경계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이버 금융에 가시면 증시 자금 동향에서 제가 가끔 보는데 이게 7월 20일 이제 저번 그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찍게 된 건데 고객 예탁금은 지금 6월 말경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빚 내서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꺾일 겁니다. 조만간 아직 상승에 대한 이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요게 신용잔고 올라갔고 고객 예탁금도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6월 말에 지금 꺾이고 있고 요 상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그 대차잔고가 지금 보면요 6월 말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하방 쪽에 지금 상당히 압력을 지금 주는 걸로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 1위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네, 저 전체적인 트렌드는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세, 약세 패턴이 있습니다. 강세, 그 다음에 약세. 지금 강세 한 중반 정도 되죠. 네, 강세로 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뭔가 사달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금융 세력들이 제가 자꾸 뭐 떨만이라 그러는데, 걔네들은 엄청난, 네, 정보력과 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이 이거를 커버할 수가 있다. 네, 지금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점에. 그래서 만약에 달러 강세로 돌아가면 다시 상당히 지금, 네, 충격을 줄 겁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잘좀 보시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여기 지금 2014년부터 올라오는 단기 추세, 추세대, 지금 거기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탈하더라도 여기서 또 올라오는 요 추세선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90선은, 네, 내려오더라도, 강력하게,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지지 여부를 잘좀 보시고, 파동상으로 지금 3파가 완성이 됐고, 4파, 지금 얘가 23.6%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 절묘하지요? 예. 여기는 한38.2% 라인. 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네, 달러가 깡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제가 그 커뮤니티에 댓글창 말고요, 커뮤니티에 가다라기 님께서 그 오건영 팀장의 페이스북 글을 계속 올려주십니다. 예. 그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다랑님한테 제가 항상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쪽 페드와 환율과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중에 오건영 팀장, 김일구 상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사이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꼭 보시고 커뮤니티 가셔서 가다라기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왜냐하면 그 하트 좋아요 눌러주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감사의 표시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제 채널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냥 맨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고. 그래서 대다수 많은 분들은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힘 때문에, 그 다음에 커피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 후원들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또, 딴 데로 샀는데, 오경영 팀장 글은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지금 최신의 레이더다.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뭐죠? 약달러가 아니라 살짝 지금 눌리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아, 약달러는 이 정도 돼야죠. 한 뭐, 80이나 뭐, 한70 정도 내려와야 달러 약세라고 얘기하지. 지금 90 얼마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걸 약세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달러, 이 동향은 진짜 매일 체크하고, 막 분단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보시라, 이거야. 아시겠죠? 네. 일봉을 잠깐 보시면, 네, 달러 인덱스 일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네, 저점으로 해서 지금 그 추세선 연결한 거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네, 잘좀 보시겠습니다. 예, 요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방향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IMF 때, 이때 이제 이렇게 올라온 모습, 그 다음에 리먼 사태. 지금 현재는 이 추세선,
여기 추세선 올라타고, 여기 추세선 올라타고, 두 번의 환율 급등이 있었고,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닷컴 버블 상황이죠. 근데 그때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1350원대, 1300원대 유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떤 버블이 이렇게 생길 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 지금 현재도 지금 파동상으로도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00원대 머물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주의 구간에 와 있다. 전체적인 일목 균형표 상이나 파동상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높이 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해 보는데 아무튼 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금입니다. 금. 네. 우리나라 이제 월봉인데요. 여기 보실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요 부분이 저쪽 미국 금의 고점이죠, 여기가. 근데 지금 현재 이 고점을 우리나라는 지금 넘은 상황. 지금 미국은 여기 1900달러니까요. 요쯤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앞서고 있는데 이게 다 환율 영향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값도 지금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8만 원. 네, 상당하지요. 네, 보시고요. 네, 여러분 유로입니다. 유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 강세라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강세죠, 조금. 여기 바닥 찍고 여기 바닥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여기 트렌드를 보면 얘는 약세입니다. 이게 지금 달러하고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온 모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그거는 약세가 아닙니다. 얘도 지금 조금 올라왔다 뿐이지 강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세 라인도 지금 거의 다와 있고 지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라는 거 파악을 좀 하시고 일시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요 상황. 그러면 유로의 금은 어떨까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고점인데 보십시오.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로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로로 1631유로 상당히 강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안 좋죠, 상황이. 보십시오. 우리나라 상황보다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유로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거는 실물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경제가 그만큼 그쪽이 안 좋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보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달러 엔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 그때 잃어버린 뭐 30년, 20년 그러는데 상당히 엔화 약세였다가 1900년대 이제 프라자 합의는 1980년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하고 나서 계속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75까지 저점을 찍고 아베가 이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죠.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엔화 강세입니다. 그죠? 엔화는 뚜렷하게 지금 이렇게 강세 기조를 보인다. 만약에 여기 저점과 이쪽 저점을 깨버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본은 폭망하는 겁니다. 이때 상당히 이제 좋았죠. 돈 풀고 그럴 땐 좋았는데 지금 계속 전체적인 트렌드 쭉 추세를 보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고 엔화 강세.
쪽으로 살짝 몰리고 있는데, 얘도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러면 금으로 보시면 금은 더안 좋아요. 예. 자, 경제가 안 좋은 순서대로 이 높이가 높아집니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달러 표시 금은 여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900이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유로보다도 못합니다. 예. 그죠? 예, 환율의 영향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쎄한 느낌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각국에 차별화돼서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폭등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세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좋습니다. 예, 유럽도 그렇고 지금 여기 어디죠? 네, 이거 예, 일본의 달. 예,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국이죠. 예. 위안화 환율인데, 지금 어제 그 달러가 내려간, 네, 달러가 내려간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이, 이건 지금 월봉인데요. 올라왔습니다. 예. 왜 촉각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나라 환율이 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파, 그 다음에 2파,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기 고점에서 지금 보십시오. 네. 짱대 항복으로 이 고점을 돌파한 후에 지지하고 또 지지하는 모습. 예. 이 고점을 돌파한 후에 지지 모습. 예. 전형적인 지지 패턴입니다. 그러면 얘는 조만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제가 그래서 요거 파동을 계산해 보니까 요팔 위안 정도까지는 가야 예, 이 파동이 완성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위안화 환율이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게 폭발적으로 또 증가해 버린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고점을 넘는 상황 7.2 네, 이렇게 돼 버리면 네, 상당히 우리나라한테도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잘 보시고 지금 일목균형표 상에서 기준선 틀었습니다. 전환선도 살짝 틀리는 모습이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 전체적인 모습은 상승의 모습이다. 네, 겁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7.2 달러당 7.2 위안을 넘어가게 된다면,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 환율을 보고서를 안 내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모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율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본격적인 어떤 중국 때리기가 더 시작이 된다라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요거는 중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달러 표시 고점이죠.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13,338 위안 네. 온스당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게 이제 요거가 달러 브라질을 해야랍니다. 예. 지금 상당히 약세죠. 네. 그래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파동도 그렇고 겁납니다. 지금 얘네들. 예. 그래서 해활에 엄청난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제, 요때, 그러니까 2008년 리먼 사태 때나, 요때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1.5 정도밖에 안 가르쳐 썼습니다, 이때는. 그죠? 예. 근데, 무려 한 10년 동안에, 1.5에서 지금, 5, 몇 배가 환율이, 약세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고점을 6까지 찍었네요. 예. 상당히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죠. 예, 엄청난 약세입니다. 이런 폭등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금값은 네, 폭등을 하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환율이 우리나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한번 위안 삼아서 보는데 보십시오. 예. 그때가 2011년 상황이
예, 요때죠. 예. 9년, 10년, 예, 11년 요때입니다. 보시면 무려 요쪽 한3000 근처에서 3000에서 이제 9000까지요. 9900까지. 예. 무려 10년 동안 3배나, 10년이 아니죠. 여기가 지금 2011년 경이니까 10년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금값이 뛰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요 부근 아니면 이제 요 부근에서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환율의 영향으로 달러가 깡패죠. 예. 참 이런 지금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앞으로 지금 현재 환율 전쟁 중인데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겁납니다, 여러분들. 예, 금을 살 수가 없어요. 금과 은을.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진짜 명심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러분들 달러 동향, 세계 지금 현재 패권 국가인데 이 달러 동향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현재는 단기적으로 좀 내려왔을 뿐이지 절대로 이건 약세가 아니다. 약세가 되려면 여기 80이나 한80 밑으로 내려와야, 이 정도는 내려와야 우리는 약세라고 쳐주는데, 지금 현재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지금 걸려 있고요. 여기를 또 붕괴시킨 다음 밑에 또 있고요. 예. 그리고 파동상으로도 지금 현재 여기가 3파 고점, 네. 여기가 3파 고점이고, 현재 4파 진행 중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4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으로 마지막 5파,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하기는 이 100은 넘을 것 같다. 네, 100은 넘어서 한110 정도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엄청난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네, 달러 강세가 됐을 때 다른 나라 환율들은 다 폭락합니다. 예, 뭐 중국,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 할거 없이 다 아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쪽에 촉각을 좀 세우셔야 된다.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예. 그래서, 하나만 요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미 패권, 미이 달러 패권을 자,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이 싸움이거든요. 저쪽 중국 애들이 자꾸 도전을 하니까 이쪽에.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정유회사, 영국계 정유회사가 위안화로 어떻게 했죠? 결제했죠. 네. 아주 노골적으로 여기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에서 이 달러 패권을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지금 모든 잡음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예.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 그래서 아주 우리 작은 증시나 이런데 보지 마시고,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지금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에 자꾸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여러분이 중심 잘 잡으시고, 그냥 지엽적인 매수 매도에 매달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떤 위기 대비에 대한, 이거를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꾸준히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이들 후원 좀해 주시고요. 네. 일요일 잘 마무리 하시고, 제가 이따 오후에, 네, 캔들 강의 또좀 하겠습니다. 공부는 끝없이 진행이 되는 게제 모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후원 좀더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후원은, 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후원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